할렐루야. 이용진 교수님의 베드로전서 산책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고난의 영광과 유익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.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.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.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. 고난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채찍이며 승리의 전주곡이다. 이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기를 기뻐하십니까?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각지에 흩어진 교회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칭찬합니다.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성도의 믿음이 단련되고 성숙될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. 나아가 베드로는 고난 당함으로써 믿음이 연단받아 금보다 더 귀하고 온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믿음으로 칭찬과 영광 그리고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. 고난으로 믿음이 성장해 본 적이 있습니까?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.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어려움을 피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. 그러나 성경은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주니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고 합니다.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.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핍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.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성도는 그 고난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기회로 삼아 더 높이 비상하는 자입니다.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?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러 오셨지만 사탄은 예수님을 고난으로 몰아넣고 끝내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.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일견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습니다.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.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 일시적으로는 고난이 있겠지만 결국 놀라운 역사와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. 천국에서 받을 놀라운 복락을 기대하며 이 땅의 고난을 인내하시겠습니까? 하나님,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게 하옵소서. 그래서 금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하고도 참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